89쪽 보겠습니다. 시고로 형이 상자를 비지도요. 형이 하자를 비지기요. 화이 재지를 비지편이요. 주의 행지를 비지통이요. 거의 조지 천하진을 비지사업이란. 개효음양은 개형이 하자오 기리제토야람. 인기자연지하이체제지는 번지의야라. 번통이자는 상정에 이천언하고 사장에 이인언이란. 시고로 부상은 성인이에 의견 천하지 책하여암. 의견 천하지 책하여암. 이의적이 형용하면 상기무르이다. 시고 이지성이요. 성인의 유의견 천하지 동하야. 이간기회통하야. 이행기 전례하며 대사원하야 이단기 길효니라. 시고 이지효님 중출이 기하무니라. 그 천하지 색자님 준호 배하고 고천하지 동자는 준호사하고 배는 즉 사냐오 사는 즉 조야람. 아이제지는 준호변하고 주의행지는 준호통하고 신이명지는 준호기인하고 무기성지하며 불어니시는 순호덕행하니라. 개효소이 던통자는 제인이요. 인지소이는 신의 명지자는 제덕하니라. 우는 제시리장이라. 시구로 형이 상자를 이지도, 형이 하자를 이지기. 여기서 이제 형이 상합, 형이 하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이 상자, 형체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형체가, 형체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치이면서 그거를 도라고 말하고, 형이 하자를, 형체 생긴 이 하를 기라고 그래요. 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철학이 과연 뭐냐? 철학은 형이 상학이에요. 그죠? 보이는 모든 물체는 형이 하학이에요. 저 뒤에 잔주에 나와 있는데, 이 물체는 아무리 커도 형이 하학이고,
이치는 아무리 잘해도 형이 이상하기라는 거예요. 화의 제리를 변화하여 재마르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저희에서 왜 음화양변이었던가요? 그죠? 추위 행기를 미루어서 실행하게 하는 것을 통이라고 말하고, 거의 조리 천하제민의 그 위치를 들어서 온 천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주는 것을 사업이라고 말한다. 이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라는 말을 좀 하셨어요. 형체 이면에 있는 것을 형이 상학.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위치 그 자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가 나고, 모든 것들은 형이 하학입니다. 네, 보라는 거, 위치라는 거, 그거는 보이지 않지. 만질 수 없지. 형이 상학이에요. 그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라는 말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점주가 항상 반쯤 이렇게 있는 거예요. 393쪽 보겠습니다. 배효, 음양은, 우리 괴를 뽑으면 괴가 보이잖아요? 효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음효, 양효가 보이잖아요? 이건 다 보여요. 볼 수 있으니 이제 형이 하자예요. 그러나 그 이치인즉도 인기 자연지바이, 그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인하여 재재지, 그거를 자르고 재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것을 변지해요. 그게 바로 변화하는 의미를 뜻한다. 변통이라는 두 글자는 저 윗장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갖고 말하고, 이장에서는 사람이 흘릴 것, 변통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그 중간에 문형이상자라고 쓴 동그라미 주어 있잖아요. 그 바로 앞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사물수대나, 찾으셨어요? 사물수대나 개형이하자요. 이수수나 개형이상자. 물체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건 형이하자고, 위치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다 형이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이 상학이라는 것은 이치 도리를 말하고, 형이 하학은 물체 눈물을 말하고 식으로, 그래서 상과 효를 갖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식으로 부상은, 저 상이라는 것은 성인이 유이견 천하지색하야 성인께서 천하에 있는 들어찬 모든 물체, 물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셔서 이 의적이 형용하며 그 형태와 용, 형용의 의자는 비길의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금 그 형상을 본뜬다는 거예요. 본떴으냐. 사왕기 물이라 그 물체의 마땅함을 형상화하는지라. 시고 위지상. 이래서 그것을 상이라고 말했다. 성인이 유이견 천하지 동하야, 아까는 천하지 색이니까 색이라는 꽉 들어찬 모든 물체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천하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천하가 움직이는 것을 보셔서 관기 휘통하여 움직일 때 되면 모이는 곳이 있고 통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휘와 통을 관찰하셔 이행기 전리하며 거기에 맞춰서 그 전예를 행하셨으며 현하야 거기다가 말씀을 붙여서 이 단기 길이에요. 그 길하다, 흉하다를 판단하셨다. 이게 뭐죠? 각 효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희고 위리호니. 그래서 그거를 효라고 말하니, 저 위에 나왔었어요. 중출. 그죠? 거듭 나왔는데, 위리호입니다. 그걸로 아래 분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끌어온 거다. 그 천하지 색자는 천하에 있는 그 모든 온갖 물건, 물품, 모든 것들을 극도로 밀어나가다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괴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고 천하지 동자는 천하의 동,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고무시키는 것은 변호사. 일, 그 말씀에 되어 있어요. 이게 길하다 하면은 갈 거고, 흉하다 하면 그칠 거니까. 그게 고무예요. 그죠? 고지무지 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상이고, 상을 말하고, 상은 효를 말한다.
전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이 딸린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체와 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과 효로 풀렸다. 거기 397쪽 운봉호시추를 잠깐 볼까요? 궁, 천지, 만물, 지상이, 귀, 저, 괴, 고로, 왈, 극이라고 말했어요. 천지, 만물의 상을 궁도로 다해서 귀, 저, 귀, 저, 괴. 그걸 어디다 갔냐면 괴에다가 결부시켰어요. 그래서 극이라고 한 거고, 발, 천지, 만물질이, 천지, 만물의 이치를 발명하셔서, 현호사고로, 그 말씀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이 재지는 변화하여, 재마르는 것은 종후 변하고, 변하는 데에 있고, 추이 행진은 이루어서 실행하는 것은 종후 통하고, 통하는 데에 있고, 신이 명지는 신묘하게 밝히는 것은 조록이. 이 괴를 치고 우리가 효를 만나고도 하지만, 그거를 신묘하게 그걸 밝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기인하고, 무비 성지하며 잠잠히 이루어주며 풀어니 신이 말하지 않아도 있게끔 하는 것은 조로 덕행이다. 덕행의 달력이다. 그럼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점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효 소위 변통자는 괴와 효가 변통하는 이유는 재인이 사람에 달려있고, 인지 소위 능신이 명지자는 재달이다. 사람들이 능히 신묘하게 밝힐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덕에 달려 있다. 그 덕이라는 것이 실력이라고 보면 될까요?